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목은 무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병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린 양에게 새 세토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새 세토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천국의 모든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지지요. 이 세상은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역사는 천국을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대한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존재의 목적은 역사를 위한 게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역사의 존재의 목적이 주 대신 예수를 위한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하느니라. 여기 말씀에는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예수님이죠. 왜 창조하셨을까요?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하늘과 보좌와 주관자와 정사자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천국이라 하고 하늘 아래를 세상이라고 하지요. 그럼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늘 아래서 있는 마귀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나 주권도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왜 창조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는 죽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음으로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자, 순종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것은 꼭은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앞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그거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우리 누군가를 정체해서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지실 때는 육체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때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는 벗어버리고 실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온몸이 지금 짜릿합니다. 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 세상 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 빌립보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는 천국에 있는 자를 말하고 땅에 있는 자는 지옥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극과 극이에요. 아주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밖에 사람이냐에 의해서 이렇게 다릅니다. 빛과 어둠의 그렇게 나눠지시죠. 어둠은 흑암의 세계지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이 밤이 되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자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지옥에 있는 자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누었잖아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택함 받으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나를 살리신 자 생명 주신 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백성을 심판하여서 각자 있어야 할 곳으로 정리정돈을 하시는 것이죠. 최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구별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육안으로 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다 판단하고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말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겠죠. 내 입술에는 나의 안에 심겨진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 부활하심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하죠. 이는 각자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서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음받고 어머니의 몸을 우리 육체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가 가야 할 곳으로 다 분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죠.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나의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별된 자들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심판 때 다 알아봅니다. 지금 모르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옳다, 내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지옥에 가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듯이 지옥에 간 자들도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자유를 그런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 보는 그런 모든 것이 열리고 들립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에 간 성도에게는 구원자로서 주이시고 지옥 간 자들은 심판주로서의 주이지요.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은 누구에 대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밖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모두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천사도 사용하시고 마귀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느 날에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뭔가 힘든 일이 닥쳤어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그것 또한 그 마귀도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모든 세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왜? 다 사용할 마귀도 사용하고 천사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도 사용하시고 모세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이방 나라도 사용하시고 교회도 사용하시고 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다 합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불쑥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한 말을. 잘못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좋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말할 수 없을 상황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그렇게 할 수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와 그럼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올 때 야곱과 에서처럼 각자가 맡은 배역을 갖고 왔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 모두 이 세상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랑이 있죠. 구원. 구원받은 것. 새 생명을 받은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이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죠.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은혜에 거하려면 죄를 더 짓자라는 막말을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주와 그리스도란 한마디로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 주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주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32절에서 3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순종 가운데 두었어요. 불순종이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가두어 놓았어요. 죄가 가두어 놓았다는 말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죄 아래서 우리 몸은 죄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큰 소리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족함을 무릎 꿇고 고백하려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죄 지을 거야.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죠. 이렇게 제가 부족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부족함을 저의 죄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저의 죄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내가 내 자체로 온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온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긍휼을 입혀주고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키지 못하니까 내버려도 아닙니다.
십계명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구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 그러면 낮아져야 되겠어요. 너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 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온함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온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온함. 그 온함은 그 온함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으니 절망도 하죠. 조금 전에 그 말씀한다. 그 말,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긍휼이 여겨 주옵소서. 이미 긍휼이 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나가야지요. 조용히 나가요. 그런데 어느 때 또 큰 소리로 툭 튀어나옵니다. 원치 않은 일이 툭 튀어나가. 나도 모르게 자족해야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많이 간절히 원하고 오늘 보면 오랄수록 원함이 잘 안 돼요. 네,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막 쓰고 내 기력을 써서 막 기도. 그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야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찬송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가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고 바라며 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를 걸었죠. 그런데 자신을 볼 때 순간 물에 풍덩하고 빠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순간은 한량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내 생각이 앞서면 퐁당하고 물에 빠집니다. 넘어져요. 물고등으로 꼬꾸라집니다. 동일한 환경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전쟁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손을 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울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기도 하죠. 든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든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보이는 거, 왠지 들은 거. 근데 이거 들은 걸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니까 손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여지시는 것은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꼭 절대적으로 아닌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감동으로 손을 올리는 것과 또 안 올리는 것과 다 동일합니다. 어찌하든지 각자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참 많아요. 진짜 아주 아주 많아요. 우리가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거지 막 그것도 또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빛과 어둠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무엇이 아니고 기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전쟁은 땅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고 하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특별한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입은 자는 다 과정을 겪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눈에 예수가 보이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가 한 번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예수로 가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건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지.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이십니다.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 맛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책 쌓는 것처럼 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자기를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써야죠. 쌓아야죠.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절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돕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구제하는 거를 굉장히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매 또 보니 보라는 말씀들이 각장마다 수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매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어서 보니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또 보매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어서 보니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거죠. 요한 스스로가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나아가는 자는 천국을 본 것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러면 김정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 봄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일이 내야
안에 기쁨이 충만하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천국을 보았더니 거기에 어린 양이 이긴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인류의 시작과 끝을 보았는데 시작과 끝이 어린 양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린 양의 지시로 움직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의의 옷을 입혀주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우리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고 어깨가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깨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깨가 올라갈까봐 두렵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도 감격하여서 그만 천사에게 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자기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볼 경황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린 양이 자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자. 그래서 구원이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을 말하죠. 거듭남.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상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며 거기에 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맛봤으면 본 거나 같죠? 맛보았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말라고 누가 막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기 때문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되돌리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붙들린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눈이 천국이 보이니까 자기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도 죽어간다는 사실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왜?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떤 고난,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넉넉히 이름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것이 믿어지니까 빈부에 처해도 덤덤하고 풍부에 처해도 덤덤하게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난 후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신이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핍박이나 환난이나 심지어 자기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사도 요한이나 바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밤모섬에는 뱀이 우글거리는 성이에요. 뱀을 마귀로 상징하지요. 밤모섬은 지옥이고요. 하나님은 지옥에서 천국을 보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 사도요한도 그랬죠. 우리도 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뱀이 오글거리는 밤모섬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요한처럼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밤모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허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하늘에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산층천에 가보니까 거기에 진짜 바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바울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역사 속에 있는 바울은 묵시에 있는 바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 제 마음에도 이와 같아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절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겠죠? 내가 때로는 약간 어깨가 올라가려고요. 그래도 빨리 자족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냥 맥없이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에요. 기름을 치지 않고 어떻게 자동차가 갑니까? 굴러갑니까?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을 등불에 채워야지 불이 켜지죠.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지 불이 밝혀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